12구 참사의 희생자의 가족들이 참사 희생자를 따라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희생자 그리고 부상자들, 거기에 더해서 이 희생자의 가족들에 대한 각별한 배려 또 각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외교 과정에서 참으로 아쉬운 점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외교의 기본은 우리의 국익을 중심으로 한 실용 외교여야 합니다. 특히 주변 강대국들 간의 갈등이 격화될 경우에는 자칫 강대국 간 갈등의 희생물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철저한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실용외교적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번 외교에서는 빈손외교를 넘어서서 아무런 실익도 없는 데다가 오히려 미국과 일본의 대중 압박 봉쇄 전략에 일방적으로 편승하는 모양새를 띠면서 일종의 자충수를 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국익을 위태롭게 하는 진영 대결의 장기말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외교 전략에서 각별히 고려해야 될 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토위 예산 소위에서 정부가 삭감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원상 복구했습니다. 물론 앞으로 많은 과정들이 필요하고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이런 우리 국민들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들은 민주당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회복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대환 대출 지원 그리고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임대와 같은 주거 지원 그리고 임대 보증금에 대한 이자 지원 같은 지원도 반드시 있어야 되겠습니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부실 채권 인수 그리고 채무 조정도 꼭 해야 될 일이고 이 세 가지 민생 회복을 위한 예산 지원 프로젝트는 민주당이 끊임없이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